2번 계산하고 3번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계산해요. 하나는 분수, 하나 소수예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만들면 되죠. 4분의 3 더하기 이것도 분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또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소수로 할래요. 둘 다 소수로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0.5를 선생님 분수로 할게요. 10분의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요. 이게 약분이 되니까요. 선생님이 이걸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 더하기 이거를 2분의 1로 할 수 있죠. 2분의 1.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뭘로 통분할 수 있어요? 분모를 똑같이 4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2분의 1을 4분의 2로 해서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얼마가 되죠? 분모에 1을 곱했어요. 분자에도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4분의 5 됐어요. 4분의 5 정답이냐? 아니죠.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 해야 돼요. 1번을 계산한 게 4분의 5다. 1번 옆에 선생님이 4분의 5를 적을게요. 이거 계산한 게 4분의 5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 일단 지울 텐데 질문 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분수 되면요. 대분수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기억하세요. 계산 과정에서는요. 중간에 가분수가 나왔어도요. 그대로 두는 게 더 간편합니다. 왜냐하면요. 또 계산해야 되죠. 계산할 때 다시 가분수 고쳐줘야 되죠. 그러니까요. 정답을 쓸 때는 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지만 계산 과정에서는 가분수를 그대로 둔다 하시면 돼요. 자, 2번은 뭘 계산해요? 2.4 곱하기 4분의 5를 하는 거죠. 2번을 계산할게요. 2.4 곱하기 4분의 5. 자, 이것도요. 똑같이 분수로 하면 간단하죠. 10분의 24 곱하기 4분의 5. 그런데 아주 반갑게 약분이 됩니다. 5, 1은 5, 5, 2, 10, 4, 1은 4, 4, 6에 24. 그럼 살아남은 것들 1, 1, 2, 6. 그런데 아, 반갑네요. 여기 1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 2와 6도 약분이 됩니다. 2, 3은 6. 그래서 3이 나오죠. 정답 3일까요? 아, 정신 차려야 돼요. 2번을 계산한 게 3이죠. 여기에 3을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이제 마지막 3번 과정 하면 됩니다. 자, 지우고 이제 3번 과정을 할게요. 3번 과정을 하면 우리는 정답이 나오게 되죠. 이 계산 3에다가요. 나누기 1과 6분의 1을 하면 돼요. 3 나누기 1과 6분의 1. 자, 우리 어때요? 1번, 2번, 3번 적어놓고 차근차근 하니까 정답이 나오게 되죠. 3 나누기 자 6분의 가분수로 6, 1은 6. 1 더하니까 7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7분의 6이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면 7분의 6, 38이 됩니다. 정답을 적으면 될 것 같은데 가분수예요. 가분수는 고쳐줘야죠. 자연수 부분이 있을 테고요. 분모는 7이 나옵니다. 7, 2, 14, 7, 3, 21. 두 번 들어가네요. 7, 2, 14. 14와 18의 차이점 4네요. 정답은 2와 7분의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방금 여기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식이 있을 수 있죠. 괄호도 있고 곱셈 나눗셈도 있고 덧셈 뺄셈도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복잡하지만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순서를 정해요. 순서를 정한 다음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자, 여기서 괄호가 1등. 이거 제일 먼저 풉니다. 그 다음 2등은 뭐예요? 곱셈과 나눗셈 한번 살펴볼게요. 곱셈, 나눗셈, 여기 덧셈. 그러면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야 돼요. 잘 생각해서. 2번은 여기가 2번이죠. 앞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3번은 2 나눗셈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여기 마지막, 여기를 이렇게 해서 4번을 계산하면 되고요. 우리는 1번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서 정답을 적으면 됩니다. 1번, 3.2 빼기 1과 2분의 1이에요. 자, 이것을요, 둘 다 분수로 만들어서 10분의 32 빼기 2분의 2은 2,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것을 둘 다 10분의 얼마로 해볼게요. 10분의 32 빼기. 자, 이거 한번 이게 계산해 볼까요? 2에다 5를 곱했죠? 3에도 5를 곱해야죠. 3, 5, 15. 그러니까 10분의 얼마가 되나요? 17이 되네요. 10분의 17을 여기다 그대로 쓰세요. 10분의 17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계산합니다. 자, 2번. 8분의 5 나누기 8분의 5 곱하기 0.8인데요. 0.8을 선생님 10분의 8로 고쳐줄게요. 약분이 됩니다. 8, 1은 8, 8, 1은 8, 5, 1은 5, 5, 20. 간단히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선생님이 2분의 1을 여기다가 2분의 1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계산합니다.
차례대로 계산만 하면 되죠. 3번은요. 2분의 1 나누기 10분의 17인데요. 자, 이것을 자, 곱셈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17분의 10 계산을 하면요. 자, 2, 1은 2, 50. 그래서 17분의 5가 되죠. 17분의 5. 이것을 17분의 5를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을 계산해 볼까요? 4번도 지우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7분의 5 더하기 1과 5분의 1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17분의 5 더하기 5분의 6이 됩니다. 이걸 통분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로 통분을 할 수 있냐? 그럼 85로 통분할 수 있거든요. 85분의 왼쪽 거는요. 얼마가 나오냐면 85분의 25가 나오네요. 25 더하기 오른쪽 거는요. 85분의 102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이 아래쪽에다 85분의 자, 얼마가 나오냐면 127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재분수로 만들어줘야 되죠. 1과 85분의 42가 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방금 배운 것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요. 왕증왕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도록 하세요. 저번 주 시간 정답은요. 나누는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 다시 보기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평면 도형에 넓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올려준 교재 꼭 예습하고 선생님 만나러 오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모두 안녕.